네, 제가 오늘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에 와서 지금 전영미 미술관 특별전 전시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전영미 선생님, 설명이 필요 없죠? 통영 미술인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서 통영의 바다와 통영의 빛을 이렇게 그려내셨던 선생님인데, 여기 마침 우리 전영근 관장님을 만나서 이번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관장님. 목사. 땀은 다친 말이고 땀은 눌린 말이다. 매와 피고진다. 지고 핀다. 네, 이 목상, 스카이. 네, 지금 전시장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전시를 보다가 지금 전시장에 왔는데요. 여기에 장지우 선생님의 인피니티라는 작품인데요.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섬유 설치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네. 스페이스 장수입니다. 네, 이 작품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이 작품의 이름은 인피니티고요. 저희가 시간이라고 하면 시간은 사라지는, 생성되는 순간에 동시에 소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생성과 소멸의 중간에 어떤 미지의 경계에 있고 그 경계에 항상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진입의 순간을 저는 이제 찰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찰나를 어떻게 내 것으로 오롯이 만들어 그걸 내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번 그 인피니티 작업을 통해서 그 찰나를 오롯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몰입을 통한 영원성으로 가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순간의 몰입만이 영원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 돌아가는 것하고 음악과의 관계는 어떤 설정인가요? 음악은 그 루프로 돌아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음악이 플레이가 되고요. 지금 이 돌아가는 거, 이 돌아가는 순간을 생성이라고 생각하고 생성과 소멸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제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만들고 음악 또한 그거랑 같이 이렇게 플레이가 되어갑니다. 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